네, 안녕하십니까 대원 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전주 아, 용문면 연수리에 나와 있고요. 어, 오늘 또 단층 어, 단층에 굉장히 좀 마당이 넓은 그런 매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현장 나와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연수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용문에서 가장 청정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 이 어, 앞에 연수천이라든가 뭐 경기도 어, 그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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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가 국제학교가 뭐 있잖아요, 그죠그 예, 바로 맞은편에 있는 음, 전 단지 내에 있는 가장 끝자락에 있는 매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지형 한번 이렇게 드론 차량 통해서 한번 보시면, 네, 2차선 드론서 굉장히 가깝죠. 가깝게 어, 위치하고 있고요. 뒤편에는 국유지 임야가 접해 있고, 그 다음에 좌측으로 보시면은 지금 새롭게 교량 건설된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어, 개통이 지금 눈앞에 있기 때문에 어, 2차선 접근성이 지금 현재보다 훨씬 더 좋아진다라는 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용문면수 재지 뭐 차량에 한 5분 정도 가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편의시설 다 이용 가능하시니까, 실거주 하시기 너무나 좋은 예, 그런 어, 입지를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본 매물 그러면 바로 본격적으로 외관하고 내부 한번 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정면에 보이시는 저 하얀색 주택을 오늘 좀 소개시켜 드릴 예정이고요. 어, 지금 이 앞에 보시면, 저는 단지가 지금 한창... 어 주택이 건축 중인 현장이 보이실 겁니다. 근데 어, 보시면 뭐 거의 대부분 완공이 됐기 때문에 크게 뭐 어, 소음에 의한 뭐 그런 부분은 크게 없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뭐한 2, 3 개월 안에 더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 충분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정면에 보이시는 이 부분이 바로 본 매물까지 진입하는 진입 도로입니다. 시멘트 포장 잘돼 있고요. 어, 전체적으로 평지기 때문에 경사는 없어요. 예,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조망권도 없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 앞에 지금 본 매물 앞에 있는 이 공터는 아무래도 이 어, 주택의 주차장인 것 같고요 본 매물은 이 대문을 열고 안에 지금 차가, 차량 한 대가 주차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안에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 한두 대까지는 여유롭게 주차가 가능하세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좌측에 주택이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시멘트 포장되어 있는 이 부분이 주차장 그리고 옆에 앞마당도 어, 있습니다. 굉장히 어, 부지 자체가 넓죠. 넓고 현재 국유지도 일부 좀 사용을 하고 계시고 뒤편에 임야도 국유지 좀 무상으로 좀더 이렇게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아무래도 지금 소유자분께서 실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 조경이라든가 지금 겨울철이라 그렇긴 하지만 뭐 조경, 어, 조경, 조, 조경 부분이라든가 뭐 텃밭 이런 부분은다 실제로 다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뭐잘돼 있다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음, 디딤석 현무암 디딤석으로 해서 이렇게 또 예쁘게 예쁘게 이렇게 현관문까지 안내해주는 이렇게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잔디 식재가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잘돼 있고 데크도 보시면 다 석재 데크로 시공이 돼 있어요. 네 이게 잘 됐죠. 그러니까 확실히 이 전원주택은 관리의 용이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어, 신경 쓰셔서 이렇게 건축을 하신. 모습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실, 본인이 이제 건, 어, 거주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경을 더 많이 쓰셨을 겁니다. 음, 그런 부분은 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자, 마당 굉장히 넓습니다. 손주, 손녀분들, 뭐 아이들 뛰어놀 수 있는 사이즈는 충분히 나오고요. 어, 조경수도 보시면 관리가 잘돼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 텃밭도 상당해요. 예, 이렇게 지금 현재 눈에 <laughs> 덮여 있지만 텃밭도 상당합니다. 예, 상당히 넓은 텃밭을 또 보유하고 있고. 저 뒤편이 이제 국기지 임야 접혀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굉장히 넓죠. 넓게 돼 있고 어, 건축물의 외관은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세라믹 사이딩 마감이 돼 있고요. 첨화라든가 어, 이런 부분에 이제 후레싱다 징크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박공형 지붕에 기와 지붕인 것 같은데 예, 100% 전통 기와 같지는 않고요. 예, 어쨌든 뭐 어, 자세한 자재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층 주택이고 대가 음, 석재 대가 그 다음에 우측에는 이제 창고도 시공이 다돼 있고요. 예 깔끔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깔끔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외관 한번 쭉 둘러봤습니다 주택의 뒷부분도 뭐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 뭐 별건 없어요 약간의 공터가 좀 있다라는 거 빼고는 크게 특이점은 없습니다 이쪽에 지하수 관정그 다음에 야외수도과 확실히 이게 좀 봄이나 뭐 가을 여름 여름 때 찍어야 사실 굉장히 이쁠 것 같아요 겨울에 이 정도면 예, 날씨 좋을 때 꽃피고 이럴 때는 굉장히 예쁠 것으로 좀 추측을 해봅니다. 본 주택은 아무래도 어, 평지고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앞에 계단 세개 외에는 계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 진입하셔가지고 바로 주택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고령이신 분들 무릎이 좀안 좋으신 분들한테 좀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 단층 주택을 많이 찾긴 합니다. 그런데 예, 매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대부분 다 2층 주택을 건축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좀 장점이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바로 내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면에 이렇게 두툼하게 현관문도 좋은 걸로 한번 볼까요? 네, 짱짱하네요. 네, 어 무게도 상당하고요. 네, 현관문 좋은 걸또 시공해 놓으셨고요. 어 지금 전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바닥에는 이태리 네, 수입 타일이라고 하십니다. 전체적으로 주택의 바닥에는 어, 이태리에서 직접 공수하셔가지고 시공한 스위트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을 좀볼 수가 있고요. 정면은 네, 정면에는 삼연동네 정면에는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 우측에는 자 화이트 톤의 신발장 한샘 브랜드로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들어가셔서 좌측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좌측에는 이렇게 네, 1층에 이제 뭐 거의 주택의 메인 공간이라고 할수 있는 거실과 주방 공간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요. 어, 역시나 바닥 이렇게 보시면 이제 청소하시거나 이렇게 뭐 관리하시기 편하게끔 돼 있고 어, 타일 시공을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깔끔합니다. 이거는 이제 전문적으로 이렇게 수입 타일 시공하시는 팀이 직접 와가지고 시공을 하셨다고 해요. 네 이렇게 돼 있고 단층이라서 예, 층고가 상당히 높죠. 박공영 지분이라 예, 층고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쪽은 루바로 또 마감이 돼 있고 실링 팬도 원목으로 돼 있는. 실링 팬까지 예, 시공이 돼 있고요. 어, 창이 굉장히 큽니다. 큰 자, 시스템 창으로 시공이 돼 있고. 예, 전반적으로 아, 해가 잘 들어서 굉장히 따뜻하네요. 예, 집이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 확 납니다. 확실히. 자, 거실과 이제 주방 이제 오픈용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좌측에 다이닝 룸. 이쪽에 우측에는 이제 어, 아일랜드 스타일인데 여기도 이렇게 개수대가 또 있습니다. 아, 싱크대가. 물이 나올 때두두 두 군데 있죠, 이렇게. 예, 주부님들 굉장히 좀 이렇게 어, 살림하기 편하시게끔 되어있고요. 수납공간 여유롭게 상부장, 하부장 다 빠져있고요. 어, 산쪽으로 구규지 임야 쪽으로 해서 또 환기시킬 수 있는 환기창도 크게 빼놓으셨고 3구 인덕션 LG 브랜드로 또 되어있고요. 이쪽 환켠에는 당연히 필요한 공간 세탁실 겸 다용도실 여기도 냉장고 두대 충분히 들어가고 그다음에 세탁기 또 여기 이제 미니 주방이 또 있습니다. 냄새나는 거, 뭐 생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리할 때 필요한 공간, 수납공간 거의 뭐 완벽하다고 볼수 있고 자 이쪽 문이 이제 주택의 뒷부분으로 또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주방까지 이렇게 한번 보셨고 조명이 상당히 좀예 디자인조명을 많이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 좀 예쁘네요 예쁘게 잘돼 있고요 자 이렇게 거실과 주방공간 한번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거실 뒤편으로 해서 방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음. 역시 뭐 일조량 풍부하고요 에어컨 다 설치가 돼 있고 붙박이장 역시 한샘 브랜드로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딱 잠만 주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이 방은 굉장히 아담한데 현재는 거의 서재로 좀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좀뭐 책이라든가 이렇게 좀 세팅이 되어 있는데 역시나 붙박이장 다 되어 있고요. 웬만한 시설은 다 되어 있다 방으로 그냥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 자녀를 위한 그런 방이다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공용 욕실. 이렇게 보시면 블랙 앤 화이트 톤으로 해가지고, 천장에 이제 루바로, 편백 루바 같아요.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 이제 모던한 스타일로 되어 있고요 바닥은 이제 육각이죠. 육각 타일로 또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디자인 상당히 어, 예쁩니다. 깔끔하고 굉장히 깔끔합니다. 깔끔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안방을 보실 텐데, 안방 가시기 전에 이쪽에 시스템 도어가 하나 더 있어요. 여기가 바로 열고 나가시면 어, 주택의 그 데크 쪽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그 앞에 일부는 또 썬룸으로 확장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답사 때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이제 메인 안방입니다. 안방 상당히 넓고요. 지금 정면에 보이시는 이 장은 붙박이장은 아니지만 아, 만약에 매수진 분께서 필요로 하신다면 예, 뭐 충분히 놓고 갈 의사가 있다고 하시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이 장도 좀 좋아 보이긴 해요. 싸구려 장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좌측에 역시 붙박이장과 화장대까지 다 세팅이 돼 있습니다. 한샘 브랜드로 돼 있기 때문에 가구가 별도로 필요가 없다라는 것도 한번 또 어, 다시 한번 말씀 드리고, 자이방 욕실은 좀 특이하죠. 욕조도 있고, 어, 이렇게 그죠? 약간 원목 느낌과 좀 예, 크린톤으로 이렇게 돼 있고 천장은 역시 루바로 마감이 돼 있는 모습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안방 사이즈는 뭐 상당히 예, 넓게 빠졌네요. 자 전체적으로 내부까지 한번 다 아, 보셨습니다. 아, 방이 총 3개고요. 욕실이 2개. 그 다음에 어, 넓은 거실과 주방, 그다음 주방 한켠에 세탁실 겸 다용도실까지. 예, 거의 약간 좀 실거주하기에는 거의 기본적인 요소는 다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충분히 어, 뭐 이제 은퇴하시고 이렇게 두 내외가 오셔가지고 생활하시기에는. 정말 충분합니다. 집이 너무 크지도 않고 네, 마당이 또 넓기 때문에 또소일 거리도 많이 또할수 있는 네, 그런 여건을 갖춘 음, 주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오늘 어, 소개시켜드렸던 용문면 연수리에 소재하는 어, 단층 전원주택을 좀 소개시켜드렸고요. 어, 여러모로 좀 장점이 많은 그런 주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입지는 뭐 설명할 필요 없이 너무나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고 어, 주택도 어 지금 단층 주택을 좀 선호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넓은 마당과 좀 단층 주택을 선호하셨던 분들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퇴직하시고 전원생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딱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런 장점이 있는 또 바로 앞에 연수천도 있고 주변에 또 실생활 하시기 편한 편의시설 이용 가능한 거리가 뭐 5분에서 7분 거리에 모든 게다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선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매물 여기까지 좀 확인 시켜 드렸구요. 또 다음 매물 혹은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 유의하시고 감사합니다.